저는 여기요, 자주 왔어요. 그래서 아주 잘 찾아오고, 참 이 넘치는 교회가 복을 받은 교회였대요. 아멘. 왜냐면, 여기서 그냥 찬양도 우리가 선교 방송하면서 세계를 나가게 하고, 이 넘치는 교회가 아주 복받은 교회고, 우리 목사님 늘 저 기도하시고, 전도하시는 우리 목사님도 이렇게 아주 큰 일을 하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또 이렇게 또 우리 이 교회가 이 찬양 방송을 또 해서 세계를 또 소문이 나게 만들고, 또 우리 저 찬양 방송하는 또 우리 방송교사님 얼마나 열심히 또 잘하는지, 저하고 한 지는 몇 년 되는데 참 또 잘하고, 여기 교회가 늘 좋고 목사님 너무 좋으시다고 만나면 또 자랑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뵈니까 또 좋고, 우리 어르신들도 이렇게 뵈서 너무 감사하고 참 감사합니다. 아멘. 저는 또 어르신들 보면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서울 저기 역에, 순사인 서울역에 거기 한 200명 가까이 모여요, 어르신들이. 거기서 또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려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 보면 저 참 좋습니다. 아멘. 저는요, 집사 때, 평신도 때부터 수십 년 전에 어르신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 부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집사 때도 수십 년 됐어요. 그때도 전도를 해가지고 어르신들 모시고 예배드리러 다니고, 그래서 소문났어요. 저 송파에서. 그래가지고 방송국에 나가서 방송도 했는데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그렇게 좋아해. 왜? 이게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님을 참 좋아했어요. 그 엄마의 냄새가 너무 좋거든요. 근데 살아가면서 이렇게 어르신들을, 많은 분들을 만나게 이렇게 잘해주시니까 감사하고, 어르신들 부대할 때 어떤 할머니는 키가 이만큼이시고, 어떤 어머니는 키가 조그만하시고, 이런 분들을 모시고 그 송파 지역을 다니면서 구역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오늘 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아주 나이가 우리 어머님보다 훨씬 많아요. 80 몇 살 먹은 어르신들을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이 최고예요. 할렐루야. 전도를 했는데, 전도를 해서 그 어머님을 세례를 얻고 드리게 했어요. 집사 때, 30대도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얻고, 그러면 이제 세례도 받고 했는데, 그 어머님이, 제가 변명이 꼬부랑 할머니라고 지었어요. 근데 그 어머님이 나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저기 오시다가 과일가게 있죠. 그러시면은 막 뭘 사갖고 오냐면, 사과를 사갖고 오는데, 그때 돈으로 1,000원이면 그래도 컸어요. 그럼 나를 주고 싶어서, 많이 주고 싶어갖고 1,000원을 주고 사과를 사면, 사과하고 나하고 얼굴이 있다, 할머님 얼굴이하고 똑같아요. 어머니 쪼글쪼글쪼글한 걸 사갖고 와서 앞에다가 비누를 걸어 갖고 이러고 오셔. 이러고 오시면서 문을 두드려. 그럼 어머니, 그러면 너무 좋아해서 주고 싶어서. 그러고 이제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그 어머님이 내가 그 집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어머님이 천국을 가셨어요. 가시고 나면, 왜냐면 수십 년 됐으니까, 그때가 80이 넘었으니까. 왜 내가 수십 년 전에도 가락시장을 갔어요. 갔는데 쪽파가 이렇게 차가 하나 있어서 쪽파를 파시길래, 누가 오 여기 쪽파 한 단 주세요. 그러니까 나보고 목사님 그래요. 그때가 전도사인가 봐요. 전도사님이 그랬어. 네, 그 우리 꼬부랑 우리 어머님 며느님이야. 며느님하고 아드님이 복을 받아서 가락시장에 쪽파를 차에다 싣고 파는데, 그 어머님이 뭐랬냐면은, 목사님, 그때 전도를 해서 우리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를 다 전도를 했대. 그리고 이분이 가족이 다, 손녀는 주의 종의 길을 가고, 가장 어려운 교회를 섬긴다고, 우리 부부가 섬긴다면서, 여보, 이분이 우리 어머님 얻고 다니시는 그 옛날에 그분이야, 그러는 거야. 할렐루야. 그 어머님 한 분이 예수 믿으니까 그 가족이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 되고 주의 종도 나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어머님 아버님 복음 받아 예수님 믿고 집에 가서 늘 기도하시고 그러면, 그리고 우리 자녀들 놓고 기도하면 그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무슨 말씀을 하겠어요? 저희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저를 통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믿게 됐는데 너무 얘야 내가 네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시면 믿으시는데 몇 시에 일어나시냐면은 새벽에 3시 반에 일어나셔. 3시 반에 일어나서 머리 감고 목욕하시고 그리고 기도를 하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하셔. 그렇게 기도를 하신 우리 어머님이 3시 반이면 기도하시고 4시 반이면 새벽 기도를 하셔. 근데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 어머님이 어느 날 늘 기도하시다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주일날 예배 잘 드리시고 새벽에 3시 반에 일어나서 자녀들 기도도 하시고 4시 반에 교회 가시고 주일날은 9시에 청소하시고 그러고 이제 11시 예배 드리고 3시쯤 돼서 집에 오셔갖고 점심 잡수고 교회 가신다다가 하나님 앞에 가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강아지도 열흘 전에 키운 거 먼저 보내고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먹을 거 전부 고춧가루 사서 냉장고에 딱 넣어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무시다가 가셨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이 복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시고 늘 그 기도를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잘 되겠는데 그러고 뭐래요? 하나님의 성경 가면은 이 성경책 안에 늘 미리 성금을 준비해라 그러고 내고 내줘보니까 거기 계시는 목사님이 나보고 그래 목사님 내게 어머님이 한 달에 20만원씩 목사님을 도와줬대 생활 그렇게 봉사를 하니까 여러분 우리 형제가 다섯 형제인데 집이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복을 줘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하시고 목사님도 예수님을 제일 잘 섬기고 우리 목사님도 잘 섬겨드리고 그리고 뭐래요 늘 감사하시면 우리 자녀들이 다 그 복을 받고 우리도 자다가 하나님 앞에 눈 뜨면 천국에 온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복을 받아야 돼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교회 와서 예수님 믿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때는 막 아파서 저런데 이런데 가시지 말고 하나님 나 기도하다가 그저 우리 여기 교회에서 하나님 잘 섬기고 목사님 잘 섬기고 특히 찬양을 잘하는 전도사님도 그냥 맛있는 거 있으면 드리고 막 이렇게 기쁘게 살다 보면 어느 날 눈 뜨면은 천국 되게 해주세요 그러세요 할렐루야 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러면 제일 복 받는 게 죽음의 복을 받다 그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나라 다 가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냐 성경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 그래서 죄를 범해서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졌어 근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주러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아멘 하늘의 보좌를 부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천국 데리고 가려고 오셨어 아멘 근데 우리는 천국을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게 있어 뭐 때문에? 따라해보세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 길이 막혔어 왜냐하면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하고 같이 아담아 부르면 네 하나님 이러고 지었는데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쫓겨났어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속에서 맨날 방황하고 살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 어르신들 창세전에 택해놨어 내 자녀들을 택해낸 거 데려와야 되는데 죄 때문에 안 돼 그래서 이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있어서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저 죄에 쌓은 사망이야 죄 지은 사람은 다 지옥 가야 돼 왜 사망이다 여러분 이 죄를 다 우리는 다 죄니 그래서 이거를 이 죄 때문에 사망 여러분 육신도 죄를 지면 감옥에 가듯이 우리도 죄를 지면 지옥 가야 돼 근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그 죄를 용서해 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은 믿습니다 그냥 용서가 아니라 어디에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아이고 저기 무엇이요 이러지 마시고 저 십자가는 나를 위해 하나님 아들인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저 십자가는 나를 위해 피 흘리셨구나 그것만 믿으시면 돼요 아멘 그렇게 우리 주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던져버리고 다 용서했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러시고 우리 주님은 그것만 하면 안 돼 종교가 그러면 종교뿐이야
불교도 유교도 모두 돌아가시고 없어. 좋은 분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분들은 다 죄를 죄 안에 갇혀있어. 다 죄인이야.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뭐였냐 따라오세요.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다시 살아나셨다. 아멘. 우리 주님은 그냥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면 똑같아 다른 거. 근데 우리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부활하셨어. 아,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라 죽을 수가 없어. 그리고 부활하셔 다시 살아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오셨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뭐하러 오셨다? 영생주로. 제일 무서운 게 죽음이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놨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대요. 우리는 죄에 사선 사망이야. 근데 그것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대.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주여 그냥만 보시면 안 돼. 오늘도 문을 열고 들어와야 여기 있듯이 성경에 보면 내가 따르면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문 밖에 두드려요. 그래서 예수님 나 내가 두드린 누구든지 예수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뭘 했다고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셔서 영생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모시면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여러분 저 좀 따라해 보세요.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고 지금까지 교회만 다녔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문을 엽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 들어오세요. 예수님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세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만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할렐루야. 내 마음에 모셔드려. 이 문을 열면 이리 들어오시듯이 예수님은 두드리고 계시면 마음문은 우리가 열어야 돼. 그런데 성부에 보면은 예수님이 문 밖에 문고리를 치고 있는데 여는 문은 우리가 열어야 돼. 내가 마음에 문을 열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하고 나하고 같이 먹고 사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고 살다가 우리가 이 세상 그러고는 또 뭘 해야 되냐? 예수님을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 우리 힘으로 안 돼. 우리 안에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래서 뭔가를 죄를 생각날 때마다 예수님 내가 자꾸 이런 죄가 생각이 나는데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붙들어 주세요. 오늘도 나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리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옛날에는 하나님 불렀는데 이제부터 따라해보세요.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불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됐어. 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불러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 왜? 자녀니까. 아, 호적 뛰서 버리는 사람 있나요? 말하는 아버지가 아버지 이렇게 불러준 우리는 아버지 앞에 잘해야 되잖아요.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아버지를 기쁘게 하면 여호와를 기쁘게 하라 아버지를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 제가 오늘 이렇게 전도를 해서 넘치는 교회 한 사람씩 데려오겠습니다 이러면 또 오고 하면은 아버지가 너무 좋아해. 그러면 또 이거 좀 해주세요 이러면 또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는 그런 좋으신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못 만났을 거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 매일 즐겁고 감사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넘치고 자,
사랑이 넘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이제는 변화돼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뭘 해야 돼? 주일날 예배 잘 드리시고 우리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드리고 여기 와서 주일날 말씀 잘 듣고 또 나가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옛날에 보면은 이게 있더라. 저 집 자녀가 누구지? 내가 최태선이니까 저 최씨 집 최혜용이 우리 아버지가 혜용이니까 저 안목의 딸 자녀야.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을 아버지 앞에 착한 일을 하고 살면 저 아무개 집이 딸이래. 참 요새 그냥 아주 쟤한테 굉장히 애가 아주 걔한테 이러는데 저거 누구 집 딸이지? 아무개 딸. 저거 뭐서? 저게 어떻게 저게 아무 집 딸인가? 이렇게 하잖아. 우리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저게 누구지? 저 사람 오늘 저 어머님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딸이래. 왠지 다르네. 이렇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누구에게 영광이요?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항상 다니면서도 기쁘고 저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착한 일을 하고 싶어요. 성경에 보면 따라해보세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 우리가 착한 행실을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면 귀신을 쫓아내시고 착한 일을 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다니면 어머 저 예수님 믿기 다르네. 네가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자. 그러고 따라오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딸 하나님의 자녀 되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눈 뜨면 천국 가면 예언이 잘했다. 정말 잘했구나. 그리고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시고 아플 때도 아버지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픕니다. 좀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 그래 네가 참 선한 일을 했지. 네가 나하고 늘 이렇게 아버지 이름 부르고 왔지. 그리고 아버지께서 치료해 주시는 것이 히스기야라는 왕이 죽을 병이 와서 하나님 내가 옛날에 착한 일하고 선한 일 했지요. 하나님 아버지 그거 좀 보시고 나 좀 치료해 주세요 하니까 죽을 병에서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어. 할렐루야. 성경엔 다 있어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 모든 분들이 오늘부터 나는 착하게 예수님을 모시니 기쁨이 넘치고 빛이 돼야지. 그리고 이게 전도하고 많은 사람만 왜 그러냐 나 예수 믿으니까 이래. 이러면 전도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저도 예수님을 만나고 20대에 죽을 병이 왔을 때 만나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목걸이를 달고 나는 예수님을 믿어 하고 착한 일을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그러고 보니까 너희들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러고 다니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다른 갈 곳은 그래서 이렇게 웃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면은 아버지가 어르신들 보고 자녀들이 보고 막 예수를 믿게 되고 주위에 있는 분들 야 저분이 예수님 믿을 만하다 그리고 믿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요새 이렇게 왜 이 생각이 나는지 모르는데 경로당 같은 데가 막 핫도 친다고 이렇게 치면은 1,000원짜리 갖고 막 싸우고 그럼 네가 예수님 믿니? 막 이런데 그래 네 예수 믿는 게 그러네? 막 이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거기서 가면 안 되고 아이고 내가 주일날은 예배 잘 드리고 넘치는 교회 와서 어쨌든 간에 이런 거 하나씩 돕고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지. 그러면 하나님 그런 거 보시고 우리 어머님들 정말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 산 것 많이 받고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장수하시고 2024년도도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좌우로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시고 건강 주셔서 우리 아버지 나라에 갈 때까지 아야야야 안 눕고 건강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다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애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어르신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너무너무 아버지 잘 듣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아들 딸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물질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할 때면은 자녀들이 잘 돼서 용돈도 좀 많이 받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늘 건강 주시고 허리 다리 이런 거 아프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 주시고 정신도 맑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함께 동행하며 기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건강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아들딸들을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종들을 다 축복하시고 은혜 주심을 믿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